선글라스를 벗어. 실내에서 선글라스 쓰니까 안 보이지. 아 사장님, 어? 저 스타 좀 만들어 주세요. 야, 너는 네가 스타성이 있다고 생각하니? 아니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없었어.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? Come back home. 집에 가. 야. 진짜 스타성 있는 애들은 어딜 가든 튀게 돼 있어. 아니, 사장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 티 하나만 사주세요. 으유, 알았어. 대신 노래 연습 열심히 해야 돼. 열심히 할게요. 자 어디 보자. 어 이거 괜찮네. 어 저기요. 아 예예. 이 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아 2X라지. 와 얘는 진짜 스타성 있다. 네? 아 저기요 네.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. 아,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. 어,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? 외출이야 외출이야 머리 하러 나가지. 와, 와 얘는 진짜 잘한다. 아 잠깐 발성 한번 해보실래요? 발성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. 자자 골라 잡아 잡아 골라 잡아. 저게 발성이지. 와 너희 진짜 잘한다. 혹시 가수 할 생각 없어요? 마네킹 옷 입혀야 돼요. 굉장히 부끄러워해요. 아 진짜. 야 옷 판매하는 분이 너보다도 잘한다. 어? 아, 사장님 그러면 저는 노래가 안 되니까 래퍼 시켜주세요. 야 래퍼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? 일단 들어보세요. 그래? 이어 책이라 책책책책책책책 국어 책 수학 책 영어 책 책 비싸. 이 분위기나 책임져. 어? 야 너는 지금 네 랩에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니? 아니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없었어. 저는 어떻게 해요? Come back home. 집에 가. 야 래퍼는 관객과 하나가 될 줄 알아야지. 잘 봐. I say come back home. You say 집에 가. Come back home. 집에 가. Come back home. 집에 가. 들었지 집에 가. 하나 된 목소리잖아. 야 지배가 야 너희는 가수 하자. 야 너희가 가수 한다 그러면 내가 버즈의 민경훈처럼 만들어줄게. 우와, 야, 비주얼 락밴드 버즈의 꽃미남 보컬 민경훈이요? 그래 민경훈! 그래 안해 안해. 어? 민경훈인데 왜 안해? 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메아리 칠 때 노래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어 산에 온다. 어, 좋다. 야호. 오 메아리 들린다. 노래하자 노래.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온다 온다. 나은 겁쟁이랍니다. 아 진짜 메아리 치는 것 같네. 네. 야 너 같은 애들이 가수의 길을 파는 게 좋아. 전 옷 파는 게 좋아요. 아 진짜. 야 그럼 너라도 가수하자. 네, 어. 너가 가수한다 그러면 최고의 가수 이승철처럼 만들어줄게. 한국의 라이브 왕자 이승철이요? 그래 이승철. 그래 안 해 안 해. 어? 이승철인데 왜 안 해? 그 사람 동네 형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노래하는 것 같잖아요. 어?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야 돈 가져와. 아유 귀 맞았잖아요. 어, 돈 말 때리지 마세요. 야, 그러면 노래나 해. 사랑해 너무 사랑해. 야야 신나는 노래 불러. 아 나 진짜 오. 야 너무 잘한다 너희. 가수하자. 야 좀 보고 배워. 아 사장님 잠깐만요. 아 진짜 짜증나네. 야 너네는 이 머릿속에 개념이 없냐? 외출이야 외출이야. 무슨 외출이야. 따로따로 나가지. 뭘 따로따로 나가.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아이 깜짝이야. 겁쟁이랍니다. 장난 아니야? 야 너 내가 뭐 하던 놈인지 아냐고. 책책 영어책 국어책 수학책. 그만하라고. 그만하라고 인마. 저기요 아, 내 친구는 왜 때려요? 이건 또 뭐야? 2X라지 하지 말라고. 알았어. 야 유나야 너희 오빠 만나기로 한 카페가 여기지? 어 오빠 언제 온대? 몰라. 야 너 아까 레스토랑에서 밥 먹은 이후로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오빠 어. 우리 요새 슬슬 결혼 얘기 오가잖아. 어. 근데 오빠 나 안 사랑하지? 갑자기 왜 그래? 오빠 나 안 사랑하잖아. 아니야 왜 왜? 그래 레스토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. 좀 전에 레스토랑 갔을 때 어.
아니야. 뭐?